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요즘 이제 하도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태지리지를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스케줄 문제도 있고 제대로 진행을 못 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좀 꺼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태지리지 주제는 지금 남북 경협 정책과 관련해서 좀 약간 응용적인 주제예요. 응용적인 주제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고대부터 발달된 실크로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현대 시대에서 좀 사용되고 있는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 교통망. 그러니까 실크로드는 그냥 육상이었죠. 그 걸어 다니고 차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시베리아 그 횡단 철도의 경우는 그 뭐냐,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경우는 이제 철도교통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아, 잠깐만요. 홀로코스트는 제가 작년에 했어요. 그 유대인 박해의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네, 좀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네, 작년에 해버렸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는 그 컨텐츠를 제가 했다가 당시 작년에 그 여름에 그 유튜브에서 막그 대다수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음 검토 요청됨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집 기계로 그 검토 돌려버리는 그 시스템 했다가 졸라게 욕먹은 적 있죠, 구글이. 그리고 구글은 그 결국 그 시스템을 폐지하고 뭐냐, 1000명 미만의 유튜버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죠. 하여간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아직도 그 구글한테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홀로코스트 그거를 계속 검토를 안 하더라고요. 검토 요청을 했는데도 다뤘던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뭐 알아서 보고 오세요. 뭐꼭 저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내 유튜브 가서 안 찾아보고 와요. 물론 제가 동영상에 하도 수천 개가 있어서 찾기가 힘든 점이 있긴 하겠는데 아마 안 보고 오실 것 같아. 그렇고 그리고 저런 분들은 꼭툭 하면 또 보고 와서 또 태클 달아.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실크로드를 가는데 실크로드에서는요, 이제 주제하고 맞는 얘기는 안 받을게요. 주제하고 안 맞는 얘기는 제가 그냥 채팅 안 읽을게요. 네. 채팅창 얼려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실크로드의 원래 그 정의인, 영어로 번역을 하면 비단길이에요. 실크가 이제 그 옷에 의류 그 원단의 그 종류니까 그래서 비단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독일의 학자였던 페르디난트 폰 리트호펜이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는 중국, 그리고 서쪽에서는 이제 서양. 그래서 그 동쪽을 기준으로는 중국을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고원을 거쳐서 인도 북쪽을 거쳐서 이란, 그리고 이라크 지역까지 연결되는 그 교역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요 교역품이 비단이었던 것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자이덴슈트라셰라고 읽어요, 독일어로. 지금 너무 그 지금 원래 주제하고 안 맞는 얘기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책임드릴게요. 그래서 그 독일어로 자이덴슈트라셰라고 불러요. 슈트라셰. 어쨌든 좀이 에스테트가 약간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이 독일어가. 그 에스테트라고는 철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슈트라셰가 그 도로, 그거의 독일어거든요. 네, 전 나름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단길로 명명을 했어요, 독일에서. 근데 이제 동서 교역로 중에 그 스텝지대 초원길하고 그 인도양을 통해서 이어지는 바닷길을 제외한 이 사막과 오아시스 일대의 도시들을 거치는 그런 교역 경로 전체를 좀 지칭을 하고 있어요. 네,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 실크로드의 명칭은요, 이제 사실 교역이 확대되면서 비단만 교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적절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뭔가 그 길을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뭔가 그냥 상징적인 명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실크로드라는 그 명칭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 강남대로라는 도로 이름이 있잖아요. 강남대로라는 도로 이름이 그 저기 남쪽으로는 그 염곡사거리에서 시작해서 한남대교 분기점까지 이어진 그 길이 강남대로인데, 사실 그 강남대로가 강남구만 지나가는 길은 아니에요. 강남구만 지나가진 않고요. 일단 이 염곡사거리는 서초구에 있어요. 서초구 내곡동하고 염곡동, 양재동 거기에 그 걸쳐 있는 그 사거리예요. 염곡사거리는 그 옆에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양재나들목이 약간 이제 범위가 넓어졌죠. 그 저기 내곡동으로 연결되죠, 진출로가. 그 내곡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쪽이 뭔가 그냥 상징적으로 양재나들목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일단은 그 강남대로가 그래서 서초구도 거쳐가지만 일단은 그냥 강남대로라는 명칭을 써요. 양재역부터 한남대교까지는 강남대로가 강남구하고 서초구의 딱 경계예요, 정확히. 그 역삼동하고 서초동 뭐 이런 걸그 갈라놓는 경계예요. 자, 그렇고 테헤란로 같은 경우도 그 강남구에 그 강남역에서 강남역에서 삼성교까지를 그 연결을 하는 그 도로 이름이 테헤란로인데, 그 테헤란로에 대해서 뭔가 그냥 제가 나중에 그 서울의 그 도로들에 대한 유래들은 제가 쫙 얘기를 한번 컨텐츠를 마련을 할 거예요. 서울 특집은 할 건데, 여기는 좀그 실제로 테헤란로라고 그 아랍어로 쓰여 있긴 해요. 그 이란의 언어로 그 비석이 쓰여 있기는 해.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예. 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관련이 없는 그런 길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로 이름 중에요, 굉장히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에는 천호대로가 있죠. 이 천호대로가 서쪽은 저기 신설동 오거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제 천호동은 요만큼 지나가거든요. 다만 그길 자체가 신설동 오거리에서 쭉 연결돼서 이제 그 천호대교까지 굉장히 그큰 길이 이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그 뭐냐 아차산역에서 그 광나루역까지의 그 고갯길은 약간 도로가 좀 좁았었는데, 지금은 그 구간은 이제 확장을 했어요. 그 구간을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중앙버스 승차로가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천호대교 건너가지고 천호동, 길동, 그리고 그 상일동 입구까지 거기가 천호대로예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도로에 대한,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교통정보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냥 어차피 쭉 직진하는 길이니까 그냥 신설동부터 상일동까지는 그냥 쭉 천호대로라고 붙인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우리가 경춘선이라는 철도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노선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 광운대역 출발이 아니고 상봉역 출발로 바뀌었죠, 경춘선은. 한강대로, 그거는 그냥 한강대교에서 서울역까지, 그
그건 그냥 한강대교에서 서울역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제 서울역에서요. 서울역에서 판문점까지 그쭉 이어진 도로가 이름이 통일로예요. 근데 이 통일로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이름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그 도로 이름을요. 서울역에서 홍제역까지는 홍은동까지는 의주로라는 이름을 따로 썼어요. 의주로라는 이름을 따로 쓰고 홍은동부터 통일로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그 체계를 이제 어차피 같은 길이라고 그냥 통일을 했어요. 그렇게 통일을 했고요. 한국의 설씨가 아랍인들이 조선에서 사용하던 설씨라는데 왜 지금 너무 주제에 안 맞는 얘기긴 한데 원효대사가 설씨거든요. 설씨는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책을 한번 더 갈게요. 신라 시대에 이미 설씨가 있었어요. 원효대사의 본명이 설씨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설총의 자손이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책은 미안해요. 책은 지금 이거 뭐냐 오류 터졌어요. 네, 지금 이게 채팅창 스크롤 넘어가면서 그 클릭이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미안하고요. 예. 네. 어쨌든 지금 계속 쓸데없는 채팅 때문에 약간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 방송 흐름하고 관련이 없는 채팅은 좀 제재를 좀 세게 갈 거예요. 원효대사의 본명은 설서당이에요. 설서당. 본명은 설서당.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약간 그 도로 이름이 약간 좀 상관이 없는데 약간 상징성 때문에 남겨둘 수도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경춘선의 경우도 앞으로 약간 노선의 이름이 바뀔 가능성은 있겠지만 당분간 아마 놔둘 거예요. 지금 통일 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춘천에서 속초까지를 이제 그 지금의 경춘선 구간처럼 그 준고속 철도를 아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ITX 청춘이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의 그 고속철도는 지금 만들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박근혜 씨가 그 약간 그 뭐냐 대선 때 자기 그 선거 공약으로 강원도 그표 얻으려고 그 민심성으로 내놓은 그 공약이라는데 하겠다고는 했어요. 실제 지금 계획은 들어갔어요. 그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춘천역에서 속초까지는 그 준고속으로 만든다고 하고요. 요즘은 다 준고속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아, 울진은 지금 원래 그 현재 계획이 진행이 중이었어요. 그 포항역에서 삼청역까지 새로 만들고 삼청역에서 강릉역까지는 그 개선하고. 그래서 그 부전역에서 강릉역까지 동해선 쫙 있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릉에서 제진역까지는 원래 없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경포대까지는 만들다가 말았는데 만들다가 없어졌어요. 경포대는. 그 원래 경춘선이 옛날에는 그 노원구의 광운대역에서 갈라졌어요. 옛날엔 광운대역에서 갈라져서 경춘선이 그 화랑대역이라고 그 육사 앞을 거쳐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육군훈련소에서 병력 수송할 때그 썼던 그 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긴 쓰지 않고요. 지금은 화랑대역은 6호선만 남아있어요. 그 6호선만 남아있어서 약간 그 시내 쪽으로 약간 옮겨졌고요. 지금 경춘선은 광운대역이 아니고 저기 상봉역으로 옮겨졌어요.
상봉역에서 퇴계원까지는 새로 놨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경원선은요, 의정부로 가는 게 경원선이에요. 원래는 아니요, 춘천 전혀 관련 없어요. 광운대역에서 춘천 방향하고 의정부 방향이 나뉘었어요. 근데 이제 경원선은 우리가 그냥 1호선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용산역에서 그냥 아예 청량리로 해가지고 저기 그 중앙 경의중앙선을 연결시켜 버렸죠. 그렇고 그래서 경원선은 청량리, 광운대, 창동역, 도봉산역, 의정부 그렇게 올라가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그리고 백마고지까지 지금 뚫려 있죠. 그리고 그 철원에 가면요, 금강산으로 가는 철도가 따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다음 파트에서 마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철길 얘기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자. 어쨌든 그 관용적인 명칭을 계속 써요.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동쪽 기점은요, 당나라 시대의 장안성이 도읍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한자어로 부르는 도시 이름은 서안이에요. 시안, 중국어로는 시안, 한자어로는 서안. 거기서 출발을 한다고도 하고요. 아니면 동쪽이 낙양성에서 출발한다, 러양에서 출발한다고도 하고. 그리고 서쪽은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통상적으로는 해요. 그리고 중간 경유지는 사마르칸트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고요. 사마르칸트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실크로드에서. 그 교역 그 중계지로서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이 실크로드를 통해 전래되는 물품을 소비하는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수입했던 물품들 중에 문화재로 남겨놓은 것도 있어요. 문화재로 남겨놓은 거 있어요. 그 로맨 글라스가 발견이 됐을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신라 시대에 당나라하고 교역했잖아요. 당나라에 신라방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신라방은. 신라방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해초신님은 인도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이미 신라 사람 중에 인도까지 갔다 온 분이 있어요. 해초스님. 그 왕오천축국전. 그거 있고, 그 당나라는 이제 이슬람하고 또 교역을 하잖아요. 그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졌잖아요. 그거 이따가 얘기 나올 거예요. 그 참고로 그 탈라스 전투 때, 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이슬람 세력을 거쳐서 그래서 그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연결이 됐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뭐냐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그 가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럽의 각지로 그 오가는 그런 경로였어요. 간선도로들이 있었어, 로마 제국 시대부터. 자,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실크로드는요, 이제 기원전 만년 전후로 이제 지구가 빙하기가 끝나요. 그 공룡이 멸종된 이유 중 하나가 빙하기잖아요. 그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문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명들이 생겨나. 그러는 과정에서 인류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로마인이 신라까지 왔다는 기록은 없고, 로마인은 후한 시대 때 비단길을 통해서 한 번은 왔어요. 로마에서는. 왜냐면 신라에 직접 들어왔을 가능성이 없는 게 신라하고 중국하고 연결된 시기에 이미 서로마 제국은 망했어요. 간단하죠?
그 신라하고 중국하고 한 500년대에 연결이 됐는데 이미 그때 서로만은 망하고 그 동로만은 그 그러니까 그 이전에요. 진흥왕 시대 때 500년 때그 중국하고 연결이 됐을 때그 이미 로마 사이에는 이슬람이 있었죠. 로마하고 중국 사이에는. 동로마 제국이 그렇게까지 교육을 열심히 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 외침 막기에 바빴죠. 그러니까 그 삼국시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저는. 삼국시대, 진흥왕 시대. 지금 여태까지 뭘 돌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맛동사님 약간 지금 위험수위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 인류의 대이동에 활용됐던 그냥 길을 전부 다를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게 넓은 범위예요. 웃지 마시고요.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좁은 의미의 실크로드는 기원전 8, 9세기 때 개척돼서 근대 이전까지 지상으로 왔다 갔다 했던 동서 교통로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초원길하고 이제 그 오아시스 길이라고 하죠, 사막길. 이두 길은요, 특히 이제 중간 지점인 중앙아시아나 이제 유목 국가들은 이 길을 점거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 통행의 대가를 받아내요. 통행료 내놓으라 그래. 지금의 고속도로처럼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르카트 같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그런 여러 도시, 그런 약간 도시가 발달한 그런 국가들은 그냥 그 상인들의 교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경제적 수익으로 돈을 먹고 사는 거고, 이제 좀 북쪽의 초원길은 유목민족들이 뺏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길을 막고 나서, 야, 돈 내놔. 응?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면 팽가입해? 뭐 이런 거.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내놓으라 그래. 특히 흉노족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서아시아 국가들은 이 길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망해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스탄불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유럽의 나라들은 더 이상 비단길을 쓰지 않게 돼요.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열심히 백길을 개척을 하게 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너무 주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대서양하고 인도양 그리고 나중에 마젤란에 의해서 태평양까지 개척이 되면서 그 이제 지상길이 오히려 그 약간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국가들한테는 그 이슬람 쪽 세력을 그 거쳐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거든.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의 그 유목민족을 만나는 것보다 이슬람 만나는 게더 위험했어요. 가톨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오히려 그냥 그럴 바에는 둘중 하나죠. 아프리카로 돌아가든지 아싸리 그냥 대서양으로 해서 그 마젤란 해협으로 해서 태평양 타고 가든지 세계 일주 하든지 그렇게 갔는데 그 그러니까 차라리 이슬람한테 그 잡혀 죽느니 그냥 바닷속에 그 침몰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적어도 그 이슬람한테 그 정보 뺏기는 것보단 낫잖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이슬람까지는 계속 교역을 했어요. 특히 그 이제 바닷길
대양무역의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 정화라는 황관이 있죠. 4시. 그 황관이 그 개척을 해요. 그렇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서양에서는 써먹었던 길인데, 그 마르코폴로도 그 원나라로 갈 때는 지상길로 갔는데, 돌아갈 때는 백길로 가요. 왜 돌아갈 때 백길로 썼던 이유는요, 중간에 일칸국을 들를 일이 있었어요. 들르는 김에 마르코폴로는 고향에 좀 갔다 오게끔 이제 원나라 세조한테 그 부탁을 했죠. 그래서 허락은 해. 그래서 언젠가는 꼭 돌아와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마르코폴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서 원세조가 죽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냥 돌아갈 필요는 없어졌어. 그랬고요. 그리고 러시아 역시요, 서역을 그 초원길을 통해서 모피 무역을 해가지고 이 자본을 벌어먹어가지고 이 표트르 1세가 그런 서구화로 나갈 만한 그런 돈을 마련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결국 그 근대에 표트르 1세 때그 이제 서구화 과정을 통해서 산업화를 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부설을 하긴 했지만, 냉전 시대 때 동서 교류 그런 거 없었어요. 특히 러시아는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러시아는 그 표준궤를 쓰지 않아요. 러시아의 철도는 표준궤를 쓰지 않아요. 그 다른 나라의 모든 철도들은 표준궤를 써요. 그리고 영국, 일본,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중국까지는, 아니 중국하고 몽골까지는 그 뭐냐 좌선 통행이에요. 좌선 통행이에요.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일본의 철도들은 영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좌선 통행이에요. 그런데 다른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우선 통행이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 국경으로 들어갈 때이 궤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둘중 하나예요. 열차를 갈아타든지 열차의 그 바퀴를 바꾸든지 했는데, 요즘 이제 그 철도 교역을 위해서 요즘은 뭐냐 궤를 교체하지 않고도 갈수 있게끔 그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동서교역로는요, 일단은 3대 간선이 있어요. 초원길, 오아시스길, 바닷길. 그리고 이제 지선로가 있어요. 마영로, 불타로, 라마로, 메소포타미아로, 호박로. 이 구분이 생긴 거는요, 그 19세기쯤에요. 이제 서구 세력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실크로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중국에도 들어오고, 그 이란의 경우도 그 러시아하고 영국이 좀 이권을 많이 갖고 갔고요. 그리고 영국이 또 인도를 그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연구를 할 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고, 그래서 일본은요, 일본은 자기들이 또 이제 우기기 그 일본이 그 우기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요, 자기는 섬인데 이 실크로드 범위에 자기들을 포함시켜가지고 한반도는 경유지일 뿐이다. 아니 한반도의 경우는 일본하고는 다르거든요. 아 물론 한반도까지 지상으로 와서 일본을 배 타고 갈 수는 있어. 그런데 애초에 가는 길 과정에서 한반도로 가는 길하고 일본으로 가는 길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일본이 맨날 그 역사 왜곡 그 잘하는 짓 있잖아요. 그래서 경주 박물관만 가도요, 그 신라 황금 보검 이런 거 해가지고 실크로드 통해서
교역이 됐던 이 물품들을 국립경주박물관만 가면 볼 수 있어요.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국립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은 백제 유물이 많고 전주박물관도 백제 유품이 좀 많아요. 국립전주박물관 있어요. 저는 가봤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이라 하면요, 고대 유적지부터 그 발달했던 도시들은 우리나라에는 웬만하면 다 고대 그 국립박물관은 다 하나씩 있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건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지금은 현재 이촌동으로 옮겨가 있죠. 예전에는 경복궁 안에 있었는데 이제 경복궁 안에 있었던 그 박물관 건물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 복원 과정에 있어서 그냥 고궁박물관은 놔뒀어요. 네, 예지님 어서와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길은 유목민족들이 이용했던 초원길이에요. 이 초원길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초원이에요. 그냥 풀밖에 없어요. 풀밖에 없고 그냥 그 말이나 마차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은 이제 그 풀이 자라진 않아. 사람들이 막 밟아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스키타이 사람들이 이 길을 개척을 해요. 주로 흑해, 아랄해, 카스피해 이런 주변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선사시대 때부터 이 길은 이 사람들은 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니니까 더 빨리 갔겠죠. 말은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말 좀 먹여주고 말 다리 좀 쉬게 해주고 그러면 충분했으니까. 특히 몽골의 경우는요, 이 역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역을 설치해가지고 말을 바꿔 탈 수 있어요. 쌩쌩한 말을 바꿔 탈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아,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에마가 있다, 에마만 타고 다닌다 그런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그냥 쉬어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흉노라는 유목민족이 성장을 해요. 기원전에 몽골 고비 사막 일대에서. 그래서 진나라 시대 때하고 한나라 그리고 삼국지 시대, 오호십육국 시대까지 이 흉노족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거기에다 특히 흉노가 엄청나게 컸을 때는요, 이 초원지대가 흉노가 전부가 다 그냥 다스리는 일종의 그 유목 제국이었어요. 초원길을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흉노에서 흔히 흉노의 군주를 한자로는 선우로 불렀어요. 그 이제 우리 그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서 제작한 그 애니메이션 그 뮬란에서는 그 이제 서양식 표현으로는 싼유라고 불렀죠. 한자로는 선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뮬란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초원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흉노족의 그 선우한테 인사를 하러 가서 통행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통행증이 없으면 초원길을 못 들어가고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신체적 경제적 한계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흉노는 계속 군사적으로 도발을 해요. 아니 지금은 아직 그 얘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채팅창 띄워놨다고 계속 막 뭐 어디선가 그냥 자료를 갖고 와서 막 쓰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좀 흐름에 좀 맞춘 채팅을 하세요. 계속 그러면 제재 들어가요. 자, 그랬는데 그 흉노가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해요. 진나라 제국하고 전한시대 계속 도발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비단이 헐값으로 흉노에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흉노는 그 헐값으로 받거나 아니면 그 거의 뺐다시피 한이 비단을 그대로 서쪽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수익을 올려요. 그래서 흉노가 하도 이런 그 깡패짓을 했대니까 이제 전환의 무제는 장건을 시켜가지고 그 아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서쪽으로 갔다는 그 월지국하고 교역을 해라, 동맹을 맺어라, 길을 뚫어라. 그래서 장건은 출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원래 그 도당에 있을 줄 알았던 이 월지 세력은 이미 흉노한테 그 쫓겨가지고 멀리 저기 서쪽의 대월지로 도망을 갔어요. 대월지로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그 도낭 지역은 그 이미 흉노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장건은 이제 그 서쪽 변방에 당시는 이제 서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서량성. 이 서량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나중에 삼국지 시대 때 동탁하고 그 마등이 이쪽을 마등하고 마초하고 이쪽을 그 다스렸던 그 지역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 뭐냐 중간 경유지를 지나서 딱 나가자마자 바로 흉노족한테 붙잡혀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붙잡혔는데 이제 흉노에서는 강제 억류를 시키면서 그 장건을 결혼까지 시켜요. 결혼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장건도 언제 이 억류 생활이 끝날지 모르고 일단은 그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그냥 버틴 거야. 애까지 나아가면서 버텨요. 응? 막그 흉노족의 그 동화된 사람처럼 애까지 낳아요. 그랬는데 결국 10년이 지나서 탈출에 성공을 해요. 이 탈출에 성공한 계기는 당시 이제 한무제가 장건을 보냈는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일단은 군사를 보내.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혼란에 빠진 틈을 틈타서 장건은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는데 결국 그 월지 세력을 찾았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저 멀리 서쪽으로 피해버리는 바람에 약간 이제 그 인도의 영향을 좀 받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군사 동맹을 맺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장건은 이리저리 시도를 해봤는데 성과를 못 봤어요. 결국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한나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돌아가는 길에 흉노족한테 또 잡혀요. 돌아가는 길에 또 잡혀. 10년 동안 그 애까지 낳고 살다가 탈출을 했는데 이제 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또 1년은 억류당해요. 근데 이제 장건은 여기서 또 탈출을 성공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장안성으로 돌아와요. 장안성으로 돌아와서 한무제를 만나서 폐하,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맨날 죽여달라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길은 개척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무제는 그러면 아예 이 도낭 지역까지 우리가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의 길을 우리가 경영을 하자 해가지고 장건을 오히려 그런 군사 책임자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장건은 결국 이 비단길을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고요. 그 결국 그 개척이 돼서 결국 이제 후한 시대에는 이 본격적으로 이 비단길을 엄청나게 경영을 잘해가지고 로마의 사신이 후한까지 온 적도 있었고요. 그 후한의 수도 낙양성까지 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 북쪽에 그 쿠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쿠샨이라는 이 왕국에서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를 갖고 와요. 한 나라의 불교를 갖고 와요. 그리고 이 불교는 전지는 고구려에, 동지는 백제에, 그리고 또 고구려에서 신라로 이렇게 불교가 전해지고요. 그리고 또 백제는 일본으로 불교를 전해요. 해서 이제 동아시아가 불교 문화권이 돼요. 이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 문화권이 되고요. 그래서 오아시스 길의 동쪽은 한무제 때 이제 개척이 된 거고, 서쪽 길은요, 서쪽 길은 중국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1세가 이제 헬레니즘 제국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리스 통합하고 그 페르시아 정복하고, 그 다리우스 3세 정복하죠.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국이 망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집트까지 잡고 인도한 북쪽 끝머리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렉산더 시대 때 개척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계의 도시 국가들이 인도 간다라 지방까지 오고요. 간다라 지방까지 오고 그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나라가 쿠시안 왕국이에요. 그렇고요. 그 파미르 고원의 이제 동서 교역로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실크로드라고 지칭하는 길이고요. 해서 중국은 비단, 로마는 유리를 전해졌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자가 딱한번 후한까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안성에서 도낭을 거쳐서 천산산맥을 넘어가면요, 이제 파미르 고원에서요, 천산북로, 천산남로로 나뉘어져요. 왜 북로하고 남로로 나뉘었냐면요, 그 타클라마칸 사막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적인 한계가 좀 강한 곳이 있어요. 여기를 그 피해 가면서 길이 형성이 됐어요. 길이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위험한 길을 안간 거죠. 자연적으로 위험한 길은. 그래서 원래는 천산남로로 갔는데요. 문제는 이 남쪽 길의 그 도시들이 이제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사막화가 되면서. 그래서 결국 북방미 그리고 그 이제 이제 천산산맥의 북쪽 교역로를 새롭게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산북로, 그리고 당나라 시대 때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경영권은 당나라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제지 기술은 탈라스 전투 때 전파가 됐고요. 차, 도자기, 비단 등이 이때 다 전파가 돼요. 그리고 그래서 장안성은 엄청난 거대한 국제 도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서쪽에 이슬람 아바스 왕조가 중간에 정권 그 내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후 접경을 했던 당나라 제국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제 고선지 장군을 파견하게 돼요. 참고로 이 탈라스 전투에 나선 이 고선지 장군은요, 원래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태어나요. 고구려 왕실의 후손이에요, 고선지는.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망하면서 이때 이 고구려계 유민들이 이제 당나라 본토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고선지는 그 중에 한 명이고, 결국은 이제 당나라에서 빈궁과외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당나라에서 장군으로 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고선지는. 그 신라에서 그 장보고하고 그 정년도 그 뭐냐 당나라로 그 밀항해가지고 그 당나라로 그 뭐냐 밀항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갔었죠. 당나라 장군으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청해진 대사가 됐었죠. 그랬고요. 그 이때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이 이겨요. 그래서 이 경영권은 이슬람으로 넘어가고요. 근데 하필 이때 이슬람에 잡혔던 포로들 중에서 제지공이 있었던 거예요. 그이 제지공은 거기서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그 제지술을 이슬람으로 그 이슬람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길의 동쪽 종점은 보통 이 장안성으로 설정을 하는데 중국의 청도에서는요. 그 종점을 여기까지 연장을 시킨다 그래요. 산동반도까지. 그렇고요. 바닷길은 이제 서기 1세기에 개척이 돼요. 그래서 인도양을 활용을 하고요. 원거리 무역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성행을 해요. 배가 더 빨랐거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 동방의 물건들을 해상으로 운송을 할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 남부하고 베트남까지 교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로 갈 경우는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뭐 도자기, 향유, 그리고 그러니까 대양으로 나가진 않고 그 인도양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인도양 바닷길은 맞는데 그 인근 도시들을 다 그냥 경유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육지에 내려가지고 뭐 물건도 팔고 물건도 사고 그리고 배에 연료도 넣어야 되고 연료를 쓰는 배들은 하여간 뭐 그냥 여러 가지 그 식량도 공급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중간에 막 멈춰가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페트라는요.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까지 그 향유길을 이어가는데 중간 경유 지점이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페트라라는 도시가 서기 2세기에 로마 제국이 함락된 이후 그 동서 무역로의 중심은 그냥 그 육지길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그 뭐냐 육지길로 그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 방송에서 막 다큐멘터리 이런 거 화면에서 보면요. 사실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이렇게 낙타 타고 다니는 걸 많이 볼수 있어요. 낙타. 그런데 이 비단길 교역로는요, 원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 사막화가 되면. 그, 오아시스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오아시스 주변에 그 발달했던 도시들은요, 그, 이제, 기후가 사막화가 되면서 점점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쇠퇴하고, 또 타클라마칸 사막을 비단길로 안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가 모래폭풍이 심해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모래더미에 그 파묻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까지 한나라는 장성을 쌓은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 여기는 이제 그거였죠. 여기 이제 모래폭풍 때문에 이 성이 완전히 흑색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그냥 매장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클라마칸 사막하고 파미르 고원을 통과하는 게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이 초원길하고 사막길은 그 개척의 소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막화 지역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은 아예 그 처음에 개척을 안 했어요. 모래폭풍 때문에. 당대 현지 언어로요, 타클라마칸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길이에요. 거기에다가 도적들이 이 주변을 매복을 하고 있어요. 도둑들이. 그래서 말 타고 와서 습격하면요,
죽는 거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약간 그 나름 그 위치 기반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요즘은 그 사망 레이스 이런 거를 즐기는 그 스포츠 선수도 있어요. 그 뭐냐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 뭐냐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누구 좀 볼게요. 내가 아는 사람 있었는데. 그 드림러너라고 그 양유진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요 이제 그 장거리 마라토너예요. 근데 그 그냥 마라토너가 아니고요 그 약간 그 약간 극한 레이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막 사하라 사막을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이 선수분이. 그 막 사하라 사막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짜리 레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일주일짜리 레이스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일주일짜리 레이스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을 해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을 하는데 그 제한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매일매일 실격을 시켜요. 매일매일 탈락시켜요. 제한시간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1등을 못하더라도. 그래서 매일매일 그 커트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중에요 아마 거의 이제 피크로 가장 절정으로 들어가는 그 5일에서 그 6일차 그 사이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24시간을 그 24시간을 그 사막을 가는 그 사막을 그 행군해야 되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24시간 행군하는 날에 하루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24시간. 그리고 이제 그 24시간을 행군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이제 완주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제가 말했던 그 양유진 선수는 완주를 했어요. 완주를 했어. 그리고 그 아니요 같이 달리던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중간 지점에 안전 요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준비해요. 원래 준비하고 다 그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익스트림 스포츠들을 하고요. 그 고비 사막 레이스도 있어요. 몽골에 고비 사막 레이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자, 2016년에 중국은요. 그 일대일로라고 해 가지고 그 인프라 경제 문화 교류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저장성 이웃시하고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3,052km의 세계 최장 철도를 개설을 해요. 철도 뚫었어요. 그 이신 그 실크로드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중간 지점은 카자흐스탄하고 모스크바를 거치고요 그래서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가요. 중국이 이걸 했어요. 그렇고요. 그 여기 이슬람식의 영묘도 있어요. 그 타지마할 같이 생긴 이런 영묘도 이 실크로드에 이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그 1부 녹화를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